자, 오늘은 우리 자기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잡아놓고 있네요.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딱 고기 냄새. 향기롭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오케이, 요. 보이죠? 요걸 오늘 먹으면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주 냄새다, 냄새가. 자, 소금을. 소금을 여기다. 고추. 소금. 고추. 자, 밥은 쫙쫙쫙. 되고 있고요. 쫄깃쫄깃하다. 이게 무슨 고기를, 뭔? 고기 들이. 토종 고기, 토종 들이 들려. 그게 그냥 틀려버려, 그냥. 어때요? 맛있지? 아, 길 들려. 아, 그렇다. 정수도 막 유튜브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 지금 고기는 질이 좋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홍삼에. 홍삼에. 또, 횡기, 황기. 향기, 향기. 우리 이 기름이 둥둥 다 녹는 예, 벌나무 또 오과피 오과피 또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마늘 듬뿍 넣어요. 이거 막 건강식 완전히 근데 그냥 벌나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원래 그 닭고기에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게 이렇게 끌고 간에 좋다는 이게 벌나무 간에 좋은 거 맞습니까? 간에 좋은 거 맞고요. 기름도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벌나무 말리면 이렇게 돼요? 벌나무입니다. 벌나무 둥수잖아. 네. 보통 그러니까. 기름이 안 돼요. 기름이. 야, 예. 이게 벌나무 나한테.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거 뭐예요? 바나나. 아, 일단 드시고. 아, 뜨거. 지금 이게 우리가 네. 보통 닭을 삶았을 때 닭 기름이 둥둥 뜹니다. 근데 벌나무를 넣으면 해서 기름이 사갔다. 괜히 사갔다. 이건 엄청난 효과다. 예, 많이 사갔어요, 진짜. 조금, 약간 조금만 떠요, 진짜. 대단해. 이거 조금 떠요, 진짜. 원래는 기름 엄청 뜨거든. 응? 이거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밀이고. 아, 그러시구나. 비리 한번 오세요. 그, 벌나무? 벌나무. 벌나무, 벌나무. 벌나무, 그러니까. 이게, 비리는 난리 났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끓여 먹으면 닭기름도 좋다. 그지? 네. 아까 그 독수 닭기름 많이 먹었잖아. 그 기름이 싹 없어졌어. 그래요. 이 한 방에. 그러니까, 아, 또. 그 벌나무가 이게 대단한 거다. 여기까지. 아니, 지금 입체적으로 보여주잖아. 네, 입체적으로. 조금 표면에만 약간 있어요. 대단한 기름을 이제 해소시켜주는 벌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헛개나무에 100배랍니다. 헛개나무 이 정도인데 10년이면 80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정력이 있겠는가? 일할 능력이 있겠는가? 그럼 지금은 많이 포기할 수 있는 나이와 사고와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근데 이게 절대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자기 진단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무슨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나는 괜찮다. 1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아, 화이팅! 아, 정말. 아, 응원합니다. 난 이 생각을 많이 해. 역시 벌나무입니다. 간에 좋고. 헛개나무보다 100배가 더 좋다는 게 벌나무. 술을 뒤지게 먹어도? 술을 뒤지게 먹어도 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뒤집니다. 우리 형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366일을 먹어도 간에 하나도 문제가 없답니다. 깨끗하답니다. 요게 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나무. 벌나무입니다. 벌나무. 잘 보세요. 벌나무 잎사귀. 차로 해먹으면 좋습니다. 아, 열매도 있네. 씨. 씨. 요거 씨가 있어요. 잘 안 돼. 아, 요거 씨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번식이 잘 안 돼. 번식이 잘 안 돼요? 요거 씨. 어려운 나무랍니다. 씨. 좀 높은 지대에서. 근데 씨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단풍나무 거지. 단풍나무 까요? 씨 비슷하잖아. 네, 단풍나무 까랍니다.
사가지고 이거 버리지 네. 말고.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키우신 거예요, 형님? 이거 몇십 년 됐어? 몇십 년 된 거예요? 잘 안, 이게 큰 나무가 아니고. 네. 보다시피 이게 뭐야? 잘 안.